정말. 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리병장 다육원에 나왔어요. 자, 여기 맘스 다육님 아가들,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이렇게 예, 판매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총 1부, 2부로 나눠서 해드릴 거고요. 자, 1부 100개, 2부 100개 해가지고 총 200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오늘 또 새로운 타입의 아가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자, 그래가지고 100가지 한번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아리조나예요. 아리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도 상당히 이쁘죠. 이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 못지않게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자,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포트는 18cm. 자, 그리고 다음은 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 가격 15,000원. 자, 그리고 3번 레드 타이거 마리아 15,000원. 자, 그리고 4번은 썬키스트. 자, 주성 썬키스트고요. 자, 빛감이랑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는 18cm 포트, 요게 15cm 포트예요. 자, 그러니까 18cm 포트에 있는 썬키스트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5번 자, 카르멘 보세요. 카르멘. 자, 카르멘인데 입성 정말 좋죠. 자, 환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6번 맥라이징. 자, 맥라이징인데 약간 반환엽 타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입장 자체가 많이 짧죠. 자, 기존의 오리지널 종자는 입장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환엽 타입은 조금 더 넓고요. 자, 그리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자, 7번 와, 슈퍼맨 정말 싸졌네요. 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자,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입성이랑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15,000원. 8번 슈퍼맨도 15,000원. 자, 그리고 9번은 원종 카라예요, 원종 카라. 자, 일단은 입성이랑 이렇게 보세요. 정말 똥실똥실하니 이쁘죠. 자, 이렇게. 그리고 환엽으로 정말 이쁘게 돼 있어요. 자, 포트가 15cm 포트고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10번. 자, 10번은 니케예요, 니케. 자, 폼부터가 완전히 멋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특정 매장에서 나오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45,000원에 드립니다.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커요. 자, 15cm에 나오는 사이즈인데 정말 이쁘네요. 자, 그리고 다음 11번 포세이돈. 포세이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지금 시세가 4-5만원 요정도 선일 거예요. 자, 포트 18cm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12번은 자이언트.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 15,000원. 자, 요것도 빛감이 더 많이 올라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핑크 삼방검이에요. 자, 물드름이 핑크빛감으로 올라와요. 자, 가격 15,000원. 자, 그리고 14번은 칸타빌레. 자, 요 아이는 조금 보기 힘드실 거예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포트 사이즈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15번 자, 피멍 쉘브르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것도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것도 종자가 흔한 종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16번 카탈리나. 자, 카탈리나 마리아가 가격이 만원. 와, 진짜 엄청나네요. 가격 만원이에요. 요것도 빠르게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드라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요렇게 보세요. 총 3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자, 테드라 요렇게 보시고요. 요 아이 자, 요렇게. 자, 18cm, 15cm. 자, 요쪽에 있는 게 12cm예요. 화분 포트 차이가 확 나죠. 자, 요 아이. 자, 17번은 2만원, 18번은 15,000원, 19번은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다크라이트. 자, 다크라이트 요렇게 보시고요. 검붉은 빛감이 정말 멋진 아이예요. 자, 가격 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21번 마운틴 아이스. 자, 마운틴 아이스 요렇게. 자, 가격 2만원. 자, 22번 마운틴 아이스 요렇게 보세요. 요 아이도 환엽으로 다 예, 두 가지 다 환엽으로 이쁘게 잘 되어있죠.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23번은 레드 바손이에요. 레드 바손.
자, 지금 자고 달고 있고요. 자, 입성 정말 좋습니다. 똥실하니 정말 이쁘죠.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24번 SP 3방금이에요. 자, 포트가 15cm 포트에 있는데 가격이 얼마? 5천원이에요. 자, 그리고 25번은 피델리오. 자, 맑은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저 지금 피멍이랑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요 아이 가격 15,000원. 자, 26번은 유아 독전입니다. 유아 독전.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예요. 포트만 틀려요. 12cm, 18cm의 식재만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 또 동일하죠. 자, 가격은 25,000원씩 드려요. 26번, 27번, 자, 그리고 28번 도감마리아. 자, 일단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타입. 자, 그 타입은 입성이 조금 더 동글동글할 거예요. 요 아이는 약간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데, 요게 물을 조금 굶기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근데 입성이랑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톱 라인 보세요. 오,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29번 스터닝. 자, 스터닝. 자, 오리지널 폼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30번은 SSC103 이에요 자, 요 아이는 여러분들 입성 이렇게 딱 보세요. 지금 이름이 안 정해졌어요. 그냥 요게 품번이에요. 자, 실생 뽑아난 품번인데, 자, 가격은 5,000원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사이즈 좀 크게 키워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31번 푸에블라. 자, 15cm 포트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32번, 자, 33번, 34번 이렇게 사과 마리아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입성이랑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사이즈 좋고요. 자, 포트는 15cm, 가격은 3만원. 자, 조금 작은 사이즈 25,000원. 큰 사이즈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5번은 다이아베리. 자, 다이아베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36번 원종 곰마리아예요. 원종 곰마리아. 와, 이거 진짜 싸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오리지널 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타입의 곰마리아 말고 다른 곰마리아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예,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6번 원종 곰마리아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입성이랑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37번도 2만원. 자, 38번은 15,000원. 자, 39번 곰마리아. 자, 1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40번 SP. 자, SP 3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5,000원. 자, 그리고 41번. 자, 몬스터 돌기예요. 자, 몬스터 돌기. 이 입성이 정말 환엽으로 넓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안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장 안쪽이랑 가시랑 이렇게 다 돋아서 나와요. 뒷입장이랑 다 전부 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포트 15cm고요. 자, 42번은 육종마리아. 육종마리아. 자, 가격 15,000원. 자, 그리고 43번. 자, 아띠아 색금입니다. 아띠아 색금. 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보스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44번은 레드와인이에요. 레드와인. 요렇게 보세요. 자, 레드와인. 자, 바디감 상당히 좋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45번은 골드젤리 4두 군생이에요. 자, 일단은 적심 자국이 안 보이니까, 자, 4두 군생입니다. 요거는 한 번 더 구매하실 때 확인해 보세요. 자, 골드젤리 가격 2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46번. 자, 46번. 자,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자, 입성만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자, 일반 에보니니까. 자, 가격 10,000원이고요. 자, 47번 SP에요. 자, 요게 이름이 있는데, 예, 사장님께서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그냥 SP로 적어두셨어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고요. 자, 동일한 아이예요. 가격 15,000원. 자, 그 뒤에도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50번. 자, 특이종 마리아 변이가 온 아이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1번 미국 마리아. 자, 51번 미국 마리아 환엽으로 정말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감은 지금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자, 주황, 찐주황빛,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디 스페셜 물 들어오는 거하고 약간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5,000원. 자, 52번은 15,000원. 자, 53번은 2만원. 54번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5번 연두 마리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입성이랑 보세요. 자, 가격은 5,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56번 엠보예요. 엠보. 자, 엠보도 종류가 있는데, 자, 세엽 타입이 있고 환엽 타입이 있어요. 자, 요 아이는 환엽 타입이고요. 자, 환엽은 조금 더 보기가 귀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세엽 타입은 가격이 현저히 저렴해요. 자,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57번 독일 마리아예요. 독일 마리아. 자, 이렇게 보세요. 독일 마리아.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입성이랑 자구도 달고 있고요. 자, 58번은 피가르. 자, 피가르 라인도 잘 잡고 있지만 입성이 지금 되게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는 모습이 요렇습니다. 자, 가격 15,000원. 자, 그리고 59번은 몬스터 주피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폼 자체가 봉황 타입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요게 지금 입장이 현저히 더 두꺼워요. 사이즈도 작은데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60번은 불꽃마리아예요. 불꽃마리아.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지금 6월 20일이 넘었는데도 요런 빛감을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이쁘죠. 가격 25,000원. 자, 61번 SP. 자, 요게 지금 SP로는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달총이가 갖고 있는 아이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아이가 있는데 요거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였는데, 자, 요렇게 보세요. 물 들어오는 거. 자,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고요. 자, 62번 로시아. 자, 로시아 요렇게 보시면은 라인 자체가 요렇게 나오죠. 좀 조금 더 삐죽하게. 자, 기존에 있던 입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요렇게. 자, 입성이 지금 제대로 된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장점부터. 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63번은 카르멘이에요. 카르멘. 자, 이거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5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야, 입성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손톱이랑 라인이랑 보세요. 자, 얼굴은 진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진짜 이쁜 아이예요. 가격은 55,000원이고요. 포트가 18cm 포트예요. 가득 찼죠. 자, 그리고 64번은 핑클마리아. 자, 핑클마리아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만원 15cm 포트예요. 자, 65번은 로라클론이고요. 가격 만원. 자, 빛감이랑 보시고요. 자, 다음은 66번 SP. 자, SP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구도 달았어요. 자, 근데 라인을 진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쁘네요. 가격은 5,000원. 자, 67번은 토스카넬리 묵둥이에요. 자, 요렇게 단수랑 보세요. 자, 그리고 얼굴 로제트. 자, 가격은 15,000원. 자, 68번은 환엽 랩소디. 자, 랩소디도 이 가격에는 절대 안 나오죠. 자, 근데 가격이 4만원이에요. 거기다 자구를 양쪽에 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엄마 얼굴 보시고요. 포트는 18cm, 가격 4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69번은 레드베라. 자, 이렇게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70번 레드베라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현저히 더 크고요. 입성이 현저히 더 두꺼워요. 이렇게 보셔도, 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70번은 15,000원. 자, 71번은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스페셜 가격은 15,000원. 자, 72번 스페셜 가격 15,000원이에요. 요거는 지금 유통이 돼서 판매가 됐던 아이가 아니니까 요거는 한번 구매를 해서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3번 골드젤리에요. 자, 73번 골드젤리 요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지금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74번은 마운틴. 자, 마운틴도 요즘에 구하시려면 또 조금 힘든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요즘에 안 나오죠, 잘.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75번은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자, 원종 슈퍼클론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입성이
현란하게 이뻐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적심인지 뭔지 여기 지금 복토가 깔려 있어가지고 자 확인이 안 되는데 요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76번 다크라이트 가격은 15,000원. 77번 다크라이트도 15,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SP에요, SP. 자, 이 아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선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소선호하고 좀 닮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입장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배양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입장을 보면은 소선호가 맞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요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는 입장을 보면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양토가 더 좋아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SP로 그래서 했고요. 가격은 5만원이에요. 자, 구매하실 때는 소선호로 구매를 하셨었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79번은 톰슨 마리아예요. 톰슨 마리아. 이렇게 보십시오. 자, 포트가 18cm 포트고요. 자, 바디감이랑 물 올라온 거 보시면 돼요. 가격은 2만원. 자, 80번은 달샤벳 자연군생이에요. 자, 얼굴이 정말 많아요. 자, 아래도 나오고 자, 위쪽에도 이렇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목도리를 반목도리를 둘렀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수입종자가 아니에요. 자, 수입종자면은 빛감이 요빛감이 아니고요. 요빛감이에요. 조금 더 예, 찐빨강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81번 먼디. 자, 먼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82번 레딧이 15,000원. 자, 여러분들 아까도 비슷한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로시아 레딧이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레딧이하고 로시아하고는 입성 라인 자체가 끝머리 요 라인이 틀려요. 요 라인. 자, 여기 나오는 라인 요게 틀립니다. 자, 가격은 15,000원. 자, 얼굴 정말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83번 한스봉황 15,000원. 자, 84번 한스봉황 15,000원. 자, 그리고 85번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 다이아. 자, 일단은 입성이랑 이렇게 얼굴 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자구 달고 나오고요. 자, 포트는 18cm 포트입니다. 가격은 4만원. 자, 그리고 86번 간츠. 자, 환엽 간츠예요. 환엽 간츠. 여기 입장이 하나가 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87번 간츠. 자, 사이즈는 이게 더 큰데 왜 이게 더 싸냐 이러시겠는데 요 아이 입성하고 요 아이 입성하고 달라요. 요 아이가 현저히 넓은 환엽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더 커도. 자, 그리고 다음 88번 먼디 스페셜. 자, 먼디 스페셜인데 지금 여기 있는 먼디하고 자, 여기 있는 먼디하고 입성이 요 아이가 현저히 더 넓죠. 자,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89번 연꽃마리아. 자, 연꽃마리아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항공샷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이뻐요. 자, 입성 자체가 이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손톱 라인 보세요. 이렇게.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90번 연꽃마리아. 자, 요 아이도 얼굴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는 동일하게 18cm 포트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요. 가격은 35,000원.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1번은 캐리 윈드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골드 이런 아이들 많이 취급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돼요.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자, 가격 15,000원이고요. 자, 92번은 SP.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리아 계열인데 요게 정확하게 이름이 있기는 한데 사장님이 이름을 분실하셨대요. 가격 2만원. 자, 93번은 SP예요. 자, 약간 스타버스 느낌이 살짝 있고요. 다크누브라 이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포트는 18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94번 아델. 자, 이거 빠르게 구매하세요. 자, 가격이 2만원밖에 안 해요. 자, 가격 수정은 달총이가 손도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가격은 아델 2만원이에요. 자, 포트가 18cm예요. 자, 그리고 95번 환엽 아도니스예요. 자,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조금 더 다져져야 돼요. 자, 그리고 라인을 조금 덜 잡았죠. 가격은 그래도 2만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자, 입장 여기 넓이감을 보시면 아랫입장이 5cm가 기본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다음은 96번 SP. 자, 요 아이도 이름이 있는 아이인데
요게 정식 유통이 안 됐다 보니까 이렇게 SP로 적어놨어요. 자, 손톱 보시면은 정말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97번. 자, 멕시코 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 자, 가격 만원. 15cm 포트고요. 자, 98번 해모수예요. 자, 한때는 요 아이 정말 뭔가 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은 많이 싸졌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모수 가격 15,000원이에요. 자, 얼굴 있는데 봉황으로 이렇게 잘 엮여있죠. 자, 자, 98번, 99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포트 15cm예요. 자, 그리고 100번은 라이징 스타입니다. 라이징 스타. 이렇게 보세요. 자, 라이징 스타 정말 이뻐요. 자, 이렇게 가격 1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자, 100개를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자, 빠르게 찜들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없는 아이들은 망설이지 말고 구매를 하세요. 가격이 많이 예, 저렴해요. 자, 요 아이 45번 같은 경우는 골드 젤리로 되어 있지만 화이트 샤넬이에요. 자, 지금은 바뀐 이름이 화이트 샤넬이죠. 자, 골드 젤리를 계절금으로 만든 게 화이트 샤넬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마리아 같은 경우도 주황빛 오렌지 빛감으로 물드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 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면 될 것 같고, 카르멘이나 랩소디도 가격 정말 저렴해요.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르멘하고 또 상당히 이쁜 아이고요. SSC103 같은 경우는 대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자, 그리고 테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 힘든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케. 자, 니케가 여러분들 그냥 에보니 타입 니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 아이 얼굴 정말 이뻐요. 니케 요거. 자, 그리고 카라랑 이런 것들. 자, 이쁜 것들 정말 많아요. 자, 일일이 다 호명은 못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 빠르게 선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